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과학 기초 핵심 정리. 자, 두 번째 강의인데요. 화학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환경화학이라고 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환경에서의 화학이 뭐 베이스가 되는 건 맞지만, 이 정말 뭐 이렇게 깊이 있는 화학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준비한 이 시험에서, 환경공학이라는 이 시험에서 환경공학, 그 다음에 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화학에 대한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그 화학에 대한 접근을 할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거 위주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 넘어가네? 네. 자, 환경과학 기초, 네, 핵심 정리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홍보하고 싶었나 봐요. 네. 자, 화학 기초인데요. 환경, 화학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뭐 시중에 책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응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원자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량은 탄소를 12, 요거 이제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의 그 양적인 것들이 어떤 비율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 나오는 게좀 대부분의 그 원소에 대한 것들입니다. 원소와 원자와 그 원소 기호와 원자량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안에서 거의 나오니까 자주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또 써가면서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이제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이거를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 수소 1, 질소 14, 뭐쭉 나와 있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 제가 한번 집어놨으니까 잠깐 일시정지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원자량이 이제 가장 사실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돌턴의 원자설 때까지만 해도 이제 가장 작은 원자의 어떤 그 어떤 물질의 단위였죠. 요게 원자 둘이 만나가지고 어떠한 뭐 둘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 원자의 합이 분자가 되는 건데, 이 분자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분자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H2O는 물이고 H2S는 황화수소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거 뭐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에요. 그래서 H가 1이었으니까 두개 있죠, 이게. 자, H2O다라는 얘기는 H와 HO 하나인 거고요. EH2O다라는 얘기는 H2O와 H2O가 두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H와 HO, 그다음에 얘는 HHO 해서 요거 이제 크게 가로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고 16에서 18이 되는 거고요. 뭐 SO2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인데 32죠, S가. 그 다음에 2 곱하기 16 여기 있으니까 64가 됩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H2SO4인데 여기가 2개고 여기가 2개예요. SO4가 4개가 아닙니다. SO가 4개가 아니라 S가 하나, O가 4개예요. 그래서 1 곱하기 2 더하기 32S, 4 곱하기 16 해서 9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COH2에서 수산화 칼슘 있죠?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경우에는 이 OH가 두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16 플러스 1이 곱하기 2 해서 74. 아, 이렇게 되겠어요. 자, 뭐 탄산 칼슘, 황산 칼슘, 암모니아 이렇게 있는데, 탄산 칼슘이 이제 좀뭐 경도라든지 알칼리도 산도 요거 하면서 많이 나오죠.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반응물과 생성물 가운데 있는 이 원소의 수가 같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C와 H, O가 만나가지고 CO2와 H2O 이렇게 연소 반응이 있는데, 여기에서 좌측에 있는 탄소와 우측에 있는 탄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입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CN, HN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M, O2에 쭉 있는데, 가장 먼저 이런 경우에는 탄소의 개수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소의 개수를 맞춰주시고, 마지막으로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간단한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다 똑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요 숫자들, 뭐, 요 숫자들. 예를 들면은 CH4죠. 이렇게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숫자들, 1대 2대 1대 1이, 2죠, 여기? 2가, 결국은 이 부피의 비,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몰의 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비는 아니에요. 자, 이제 몰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그 화학 반응식 앞에 개수가, 몰 비가 되는데, 몰은 도대체 뭐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 또는 원자. 그리고 그게 해당한, 그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그러한 분자량입니다. 그리고 표준 상태에서는 22.4리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1000원짜리 10장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10,000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만원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단위로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게 바로 이제 개수로 따지면은 이렇게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람으로 따지면 그, 분자의, 분자량이 되는 거고, 부피로 따지면은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도 단위로도 표시할 수가 있는데, 몰농도라는 건 몰퍼 리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몰랄농도라는 거는 용질의 몰에 대한 용매의 킬로그램이다. 참고로 얘는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량이라는 건 가스분의 분자량이에요. 분자량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스라는 거는, 자, 여기 1가, 2가, 3가, 5가, 6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원자가 이온이 됐을 때의 그 이온에 여기 있는 전하량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여기 이제 가스가 이제 되고, 가장 쉽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거, H 플러스의 개수와 OH 마이너스의 개수를 통해서 가수를 또 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내 보낸 전자수가 가수가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화합물이 되기 위해서 전자 5개를 버립니다. 그래서 5가가 되는 거고요. 요건 다이크롬산 칼륨인데, 얘는 6개를 버려요. 그래서 6가가 된다. 자, 그래서 요 안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있죠. H+와 OH- 의 수에 따라서 가수가 된다. 그리고 양이온의 상하수에 의해서 가수가 된다. 산화제의 경우에는 내보낸 전자수로 가수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산화트륨 NaOH인데 여기 분자량이 40이에요. 근데 얘가 1가죠. 왜? OH가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1분의 40, 1EQ는 40g. 그러면 1가인 경우에는 몰과 당량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가인 경우에 나누기 2를 하기 때문에 이 가스만큼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관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N, EQ 값을 구하기 위해서 2가로 나눠줬으니까 98이 원래 황산의 분자량이잖아요. 얘가 결국은 이제 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수가 차이가 생긴다. 얘는 100이죠? EQ로 따지면 50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르말농도 EQ에 퍼 리터예요. 뭐 예를 들어서 49g에 H2SO4다 라고 한다면은 이 49g이 바로 1 EQ가 되겠죠? 근데 얘가 1리터 있다. 그럼 이거는 결국 1 EQ 퍼 리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황산이 98g 있어요. 1리터. 그러면 얘는 몰로 따지면 1몰퍼 리터죠. 그런데 EQ로 따지면 얘가 2EQ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2EQ 퍼 리터 2노르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자, 이거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 비중이 1.84, 그다음에 95% H2SO4의 몰농도는에서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중을 1로 갖고 오고 퍼센트를 2로 갖고 와요. 무슨 말이냐면 비중이 1.84죠. 황산 지금 용액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람 퍼 밀리리터라고 먼저 쓰고, 그렇죠? 비중. 그 다음에 95%죠. 100분의 95 써요. 원래 이제 100g 분의 95g
또뭐 100ml분에 95g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중과 퍼센트 정도가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여기 프리한 대로 비중에 대한 단위만 적어주시고 얘는 단위를 적지 않으셔도 문제가 다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황산은 98g이죠. 그리고 얘는 이가예요. 그리고 얘는 분자량이 98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이고, 2kg가 되어있네. 얘가 이제 몰로 바뀌어야 돼요. 몰로. 그래서 1몰은 98g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는 거고, 리터와 밀리리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17.84 몰 퍼 리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산의 규정도, 노르말농도를 구하라. 요건데 똑같죠? 여기는 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가. 그래서 98 나누기 2g이 1 이큐가 됩니다. 앞에는 똑같고요. 퍼센트 비중 맞고. 그래서 36.05 이큐 퍼 리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제가 이제 단위 환산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그람을 없애고 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2kg 바꾸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얘랑 반대 방향에 놓고 같은 2kg를 위에다가 집어 넣은 겁니다. 자, 다음에 0.1 몰퍼리터 수산화트륨 용액의 농도는, 그래서 밀리 ppm으로 구하래요. 결국 얘는 뭐냐? 밀리그램 퍼리터지. 왜? 용액이기 때문에. 자, 0.1 몰 몰퍼리터 1몰은 40g입니다. 0.1 몰퍼리터죠? 몰퍼리터 몰몰 없어져야 돼. 그렇죠? 얘랑 같아. 그러면 그램 퍼 리터가 되죠? 이 그램도 없애주고 밀리그램 바꿔줘야 돼요. 그럼 밀리그램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mg 퍼 리터가 0.1 몰퍼 리터의 수산화트륨 농도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죠. PVN NRT. 요식의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력은 ATM, 부피는 리터, N은 몰수,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 그 다음에 R은 기체 상수 0.08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0.082라는 숫자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압력 ATM과 리터와 몰, 그 다음에 절대 온도, 또 K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R이 이렇게 0.08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부피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압력이 1ATM에서 2ATM으로, 1ATM에서 2ATM, 2기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부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2분의 1로. 이렇게. 그래서 큰 수가 밑에 와라 이 얘기예요. 자, 반대로 압력이 감소하면은 부피는 증가합니다. 2ATM에서 1ATM으로. 그러면은 얼마나 증가하냐? 두배 증가해요. 1분의 2지. 그쵸?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는 증가한다. 큰 수가 분자여버려요. 무슨 말이냐? 100도 K에서 200K가 됐어요. 그럼 100분의 200만큼 절대 온도에 비례해서 얘는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pH와 pOH인데, 이건 수소 이온 지수,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 지수예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1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여기 들어가고 마이너스 로그 C와 어디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로그 H 플러스 분의 1 같은 겁니다. 로그의 성질에서 얘를 이제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마이너스 1승 앞으로 빼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고, 얘네들의 반대, 얘네들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다. 이게 다 뭐냐면 이거는 로그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pOH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pH를 통해서 OH 마이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를 통해서 pOH도 구하고, 그리고 pH도 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좀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pH가 2인 용액의 수소 이온은, 자, pH가 2란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관계에 의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 몰퍼 리터가 되겠죠. 그렇죠? 몰퍼 리터 0.01 몰퍼 리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화학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이제 화학을 접근할 때 원자량, 이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원자량, 분자량, 몰,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니까
차근차근 보시면 아마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